자, 이번에 4단원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은 지금 y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고요. 자, 이러한 그래프는 지금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건데요. 자, 그래서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냐면 마이너스 1만큼, y쪽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해서 지금 y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지금 나와있는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y는요, 그리고 다시 이쪽 x는요, 그리고 y는 0이라는 것을 평행이동해서, 자, 점근선부터 표현해보면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도 1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y는 1,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얘가 이제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대로 여기 상에서 1, 3분면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y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은 지금 무리함수 y는 루트 x-2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y는 루트 x가 기본꼴이고요. 따라서 얘를 마찬가지 x축으로 2만큼,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루트 x-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도 그려보면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에 의해서 원래 루트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꼭지점이라는 놈이 0,0인데 얘가 마찬가지 평행이동을 해서 지금 몇 콤마 몇이 되냐면 2,3.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2,3이면서 지금 꼭지점 2,3이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y는 루트 x-2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자,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식을 구하여라.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자, y는 지금 x 플러스 1분의 2x-3.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보이는 꼴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얘가 2로 묶어놓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써주고요. 그래서 원래 식이 변화가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5를 쓰면, 자, 얘는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구해줄 건데 얘의 기본꼴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5 그래프가 되고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2와 4사분면.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릴 때는 x에다 한번 0을 집어넣어서 값을 비교해주는 게 좋은데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정의역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정의역.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자,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지금 뭐가 아닌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 자, 치역은 y가 얼마가 아닌 y가 얼마가 아닌 거냐면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그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겠고요.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식을 각각 구하라. 자, 1번. 자, y는 지금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이것의 가장 기본형을 그리고요. 해당하는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요. 따라서 일단 얘를 이쁘게 고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에 여기다 2로 묶어놓고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5. 따라서 얘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원래 얘가 평행이동 전에
마이너스 x분의 5를 그래프를 생각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항상 그리고요. 점근선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y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2와 4, 4분면에 점근선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여기 이제 y축과 만나는 상황에서는 항상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2가 되니까 그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지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1번의 답이 되고요. 그래서 정의역은 보면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자, y는 지금 x-1분의 2-x. 자,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이쁘게 모양을 바꿔서 x-1분의 지금 마이너스 x-1,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면 식이 변화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x-1분의 1이고요. 자, 얘도 원래는 기본꼴이 x분의 1이죠. 마찬가지 x쪽으로 해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이제 점근선부터 그립니다. 자, 점근선은 지금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맞죠? y는 마이너스 1.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네요.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갑니다. 4번. 자, 4번은 유리함수 지금 x분의 2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서 일단 이거 평행이동해야죠. 따라서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y축으로 2만큼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 k를 지난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2, k를 x와 y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2. 그래서 계산을 하면 0이 되겠네요, k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마찬가지 점근선을 먼저 표현해서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해당하는 여기가 원점을 지나는 지금 2와 4, 4분면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y는 지금 x-p분의 k 더하기 q일 때, 자, p, k, q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보고 점근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가지고 k를 제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x-1이고 마이너스 1 그려주니 여기는 k가 되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지나는 점이 보이죠? 지나는 점이 0, 0. 따라서 x에다가 0,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자, k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k를 계산하게 되면 넘어가면 k는 지금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값을 전부 다 적어보면 k는 마이너스 1. 그리고 p는 1, 그리고 q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p가 1, q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6번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라. 1번. 자, y는 루트의 2x-2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일단 얘의 기본형이 지금 y는 루트 2x죠. 따라서 얘에 해당하는 이제 평행이동꼴로 고쳐줘야 되니까 y는 지금 루트에 지금 2로 묶은 상태에서 x-1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꼭지점부터 그려주고요. 꼭지점은 지금 얘가 몇 콤마 몇이냐면 1, 1이죠. 그래서 1, 1을 그린 상태에서 지금 얘가 쭉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무리함수 그래프고요. 따라서 이제 정의역부터 판단하면 이제 그래프를 판단해도 좋고요. 또는 원래 무리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의역부터 적으면 정의역은 x바 x가 1보다 큰 실수고요. 그리고 이제 치역. 치역이라는 값은 요 그래프를 보면 얘가 항상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y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y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2번. 자, 2번도 여기 바로 밑에다가 자, y는
1-루트 2-x.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 기본꼴은 이거네요. -루트 지금 -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행 이동한 건데요. 따라서 이제 모양을 좀 이쁘게 자 1-루트에 여기다가 -x-2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꼭지점부터 그려주면 좋고요. 자, 꼭지점이 지금 몇 코마 몇이냐면 2 콤마 그리고 1이네요. 그래서 2 콤마 1 2,1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정의역부터 찾을까요? 이번에 자, 정의역 얘가 항상 지금 1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x-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따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죠. 자, 치역은 자, 지금 y들의 모임인데요. 자, y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항상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지금 1에서 플러스니까 빼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y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의역과 치역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2번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자, 7번은 y는 지금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1,4를 지난다. 그래서 평행이동합시다. 자, y는 루트에 항상 a로 묶어주고 지금 x축으로 마3이니까 더하기 3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제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4를 지난다. 따라서 x에다가 1, y에다가는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네요. 그래서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계산만 하면 이게 2루트 a 더하기 2, 4가 되고요. 자, 그래서 날라가서 2가 되고요. 자,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a는 1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실력 붙이기. 자, 이제 8번은 이제 말이 긴데 자,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진단의 한 원인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지만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 나아가 x 나이가 x인 사람. 자, 나이가 x래요. 나이가 x. 나이가 미지수 x고요. 그다음에 1에 복용할 수 있는 양 fx. 자, 1에 복용할 수 있냐? 1에 복용할 수 있느냐? 복용할 수 있느냐? 있는 양을 지금 fx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fx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여기가 x 플러스 12분의 24x로 성립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나이가 15세인, 즉 x가 얼마인? 15세인.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총 120mg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고 할 때 이 약을 최소 몇 번으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지 부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자, 일단 1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F15가 되겠죠? 일단 F15를 구합시다. F15는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12에 24 곱하기 얘가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계산하면 얘가 분모가 지금 27이죠. 그리고 24, 15 약분을 해서 자, 3으로 약분하면 3, 9 여기가 5가 되고요. 3으로 한 번 더 약분하네요. 3, 8 따라서 얘가 3분의 40이니까 대략 얼마냐면은 얘가 13점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할 거냐면 120이네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120을 나눠야겠죠. 뭘로 나누냐면 F15로 나눌까? 즉 3분의 40으로 나눠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수 나누기니까 얘를 이제 120을 3분의 40으로 나누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대략 얼마냐면 이렇게 여기가 3, 9가 나오네요. 따라서 총 120의 양을 1에 먹을 수 있는 양이 3분의 40이니까 이 값으로 나눠주면 값이 9가 되니 딱 9번으로 나누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은 지금 정의역이 나와있죠. 정의역이 x바 x가 1보다 클 때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 두 함수 f랑 g가 있습니다. 자, fx는 지금 x-1분의 2x고요. 그리고 지금 gx는 루트 3x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f 오브 그리고 g 오브 f의 역 그리고 자, 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부터 구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역함수 부분을 합성함수의 역함수 부분을 풀어줘야겠죠.
따라서 얘는 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를 씌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계산하는 게 맞냐면 지금 앞에 부분이면 앞에 보면 여기 F랑 F여기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요. 따라서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E부터 구해주면은 지금 FE는 G역의 FE. 자, FE부터 구하자. 자,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1 그리고 4. 그래서 4가 되겠고요. 자,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 A라고 두면은 마찬가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4가 되는 G, A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를 집어넣게 되면은 4는 루트의 3A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16은 3A 더하기 1. 자, 계산만 계속 갈게요. 그러면 15는 지금 3A가 되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A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단원,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되겠습니다.